안녕하세요. 알리니월드 알형입니다. 알린 여러분, 체스, 틱택토 같은 게임에서 최저 기술을 찾으려다 머리가 지끈거린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접했을 때 이게 뭔 개소리야 하고 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미니맥스 알 시리즈를 통해 게임 승패를 좌우하는 이 강력한 알고리즘을 쉽고 빠르게 정복해 볼 겁니다. 이번에는 그 첫걸음으로 백준의 미니맥스 트리 문제를 풀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거예요. 이 문제를 시작으로 틱택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답률 0.78%의 극악 무도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카카오 코딩 테스트에 사라지는 발판 문제를 정복할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을 잠시 멈추고 30분 동안 백준의 미니맥스 트리 문제를 읽고 나만의 알고리즘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부터 빠르게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문제를 읽고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예, 미니맥스 알고리즘이 뭐냐면 두 명의 플레이어가 번갈아 최적의 수를 선택하는 게임에서 사용이 된다. 한 플레이어는 좌득의 이득이 극대화, 상대방은 손해를 유도. 전체 게임 트리를 탐색하여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틱택토, 체스 같은 게임이 있겠죠. 알고리즘 동작 원리. 게임 트리를 구성합니다. 리컬시브 펑션을 통해서 게임 트리를 만들고 가능한 모든 게임 형태를 노드로 표현하여 트리 구조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프 노드 평가, 게임이 종료 상태 또는 정해진 깊이에서 평가 함수를 사용해 점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자기 함수, 자기 자신을 호출한 함수를 통해서 최대화 플레이어는 자식 노드 중 최대 평가 값 선택하고 최소 플레이어는 자식 노드 중 최소 평가 값을 선택을 합니다. 재기적으로 수행하여 루트 노드에서 최적의 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이제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그래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인저니스트 형태로 그래프를 표현하겠습니다. 각 노드마다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리스트를 저장할 겁니다. 트리를 그래프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이전에 양가늑대 문제 풀때 올려놓은 게 있으니 참고를 해주세요. 이건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노드값 저장, 노드 밸류스라는 어레이를 만들 겁니다. 정수 배열을 사용해서 각 노드의 값을 저장을 할 겁니다. 초입값은 마이너스 1, 아직 계산되지 않은 노드를 의미합니다. 0 이상의 값은 계산 완료된 노드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이론에서 사용되는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트리에 적용할 것입니다. 트리를 깊이 우선을 탐색하여 각 노드의 값을 계산할 것입니다. 부모 노드 정보를 추적하여 무방향 그래프에서 사이클을 방지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 노드 정보를 이제 DFS에 사용할 겁니다. 뎁스가 짝수일 때 맥스 플레이어니까 좌직 중 최대값을 선택을 하고 홀수 깊이일 때민 노드이니까 좌식 중 최소값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이제이션을 써서 한번 계산된 노드값은 저장해두고 재사용을 할 겁니다. 자, 실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알고리즘을 제가 띄워둘게요. 이런 식으로 띄워두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 어레이 리스트. 인정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배열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해야겠죠.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을 겁니다. N
루트 노드 입력 받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노드 밸류는 처음에 얘를 사용해서 마이너스1로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고 그래프를 이제 초기화를 해줍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i는 0부터 i는 n까지 네,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반복문을 n-1까지 돌립니다. 이제 UV를 받고 무방향 그래프니까 양쪽에 다 넣어야겠죠. U에서 V로, V에서 U로 예,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L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if 노드에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ID를 입력을 받고 if에 value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노드 밸류에 if ID에는 if value로 초기화를 해야겠죠. DFS로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건 현재 노드, 이건 부모 노드, 이건 깊이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드, 그 다음에 부모 노드 만약에 depth가 짝수다 그럼 홀수겠죠. 그럼 이제 best value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식을 폼을 돌아서 자식을 다 찾고 자식을 이제 자식 중에 제일 큰 값을 예, 찾습니다. 커런트 노드는 차일드가 되고 패런트 노드는 현재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되면 이제 베스트 밸류가 되고 노드 밸류스에다가 컨솔은 베스트 밸류를 기록을 하고 베스트 밸류를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수일 때는 제일 작은 값을 리턴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티저 맥스 밸류를 처음에 기록을 하고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민값을 찾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죠. 이제 DFS 제일 중요한 거, 리컬시브 펑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료 조건입니다. 그럼 리프 노드가 처음에 세팅을 했으니까 0보다 같거나 크겠죠. 그럼 이게 리프 노드일 수도 있고 메모이제이션으로 우리가 기록한 값일 수도 있습니다. 값이면은 바로 리턴 해버리면 되고 리프 노드이면 바로 리턴을 해버리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고 쿼리 개수를 받겠습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큐 개수만큼 받겠습니다. 노드의 변호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밸류의 값이 다 있겠죠. 예, 이걸 출력하면 됩니다. 돌려보면 예, 무한히 도네요. 코드를 보면 제가 잘못 구현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 노드 정보를 추적하여 무방향 그래프 사이클을 방지한다. 예, 그 조건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차일드랑 페런트 노드랑 차일드랑 같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돌려보면 예, 12, 11 12, 11 잘 동작을 합니다. 제가 미니맥스 트리를 CPP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이썬 코드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동작을 하는 것 같네요. 예, 맞았습니다. 코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노드 밸류에다가 노드 값을 다 저장을 하고 초기 값은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그래프는 인정 리스트로 초결을 해주고 그리고 무방향 그래프이므로 UV의 그 경로랑 V에서 U로 가는 경로를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의 그 밸류를 아이디와 밸류를 받아서 노드 밸류를 세팅을 하고 DFS를 돌려줍니다. DFS에는 커런트 노드랑 현재 노드, 부모 노드, 뎁스를 넘깁니다. 파라미터를 받아서 커런트 노드랑 페런트 노드랑 뎁스 이게 종료 조건이죠. 노드 밸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은
처음에 리프 노드에 값이 저장돼 있으니까 리프 노드겠죠. 그리고 메모이제이션으로 값을 넣는 값이거나, 그럴 때 리턴 해줍니다. 그리고 depth가 %2 0보다 같다. 이건 짝수라는 의미니까 짝수일 때는 여기서 보면은 맥스 노드입니다. 맥스 플레이어. 그러니까 맥스 값을 취해야겠죠. 자식으로부터 다 봐서 베스트 밸류가 노드 밸류에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홀수일 때는 민 값을 찾아야 되니까 민 값을 찾아가지고 노드 밸류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준의 미니맥스 트리 문제를 함께 정복했습니다. 이제 미니맥스 알고리즘이 조금은 친숙하나요? 혹시 아직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보고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면서 익숙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리즈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알파 틱택토 문제를 풀겠습니다. 틱택토 게임의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